한두 손가락 안에 꼽는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한두 손가락 안에 꼽는 골키퍼. 네, 여러분, 주말 라운드 프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맨시티가 일단 리그에선 정말 잘 나가고 있고, 아스날의 경우는 지난 시즌 맨시티를 위협했던 2위 팀, 결국 우승권 팀의 경쟁이 이번 시즌도 두 팀이 될 가능성이 큰데, 두 팀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 선두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로드리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로드리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유로 우승 이후로 좀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의 맨시티 경기에서는 선발로는 좀 출전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인테리전이 첫 번째 선발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로드리의 혹사가 시작됐다. 이제부터는 아마 계속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큰데, 아마 이번 아스날전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네. 반대로 포든과 도쿠는 인테리전의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번 아스날전에는 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데브라이너가 부상인가요? 아, 네. 지금 뉴스를 보면 결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인테리전 경기 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근육 쪽에 통증을 느끼고 스스로 이제 교체를 결국 뭔가 이야기했던, 어필했던 장면도 있었는데, 데브라이너 선수가 결장하게 된다면 인테리전에 그랬던 것처럼 균도한 선수가 대신 그 자리를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 사비뉴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포든이 윙포워드가 될지 아니면 포든이 반대로 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침투를 가져가는 형태가 될지도 뭐 지켜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아스날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선수의 결장입니다. 8주 정도 부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난 토트넘전에서도 아스날이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필드골이 나오진 않았었고, 그러면서 약간 실리적인 선택을 했던 아르테타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라이스도 당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맨시티라는 강한 팀을 상대로 하는데 이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외대고르의 부상은 분명히 뼈 아플 거고, 만약에 이 맨시티 원정에서 외대고르가 없는 가운데 승점 1점이나 따낸다면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외대고르의 빠른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탈란타전 때에도 외대고르가 없으니까 전방에 볼이 안 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진 이렇게 3명, 네, 뭐 제주스라든지 뭐 마르티넬리라든지 아니면 사카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이 개개인의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 결국 중심축 외대고르 없이 아스날이 얼마나 공격작업에 나설 수 있을지가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원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에 대해서 아스날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왜냐면 지난 시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로 그 경기죠. 지난 시즌 0-0 경기 보시면은 이때도 아스날은 맨시티를 상대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리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아주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최근 아스날의 경기들을 보면 수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키는 작지만, 골키퍼 치고 키는 작지만 존재감이 요즘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뭐 사실 저는 북런던 더비 때도 초반에 라야가 그 위기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벼워요. 아탈란타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페널티킥 맞고 그 2차 선방하고. 그렇죠. 이번 시즌에 라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느낌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고, 확실히 만약에 이번 시즌 계속 라야가 이런 식으로 팀을 이런 식으로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에 꼽는 한두 손가락 안에 꼽는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한두 손가락 안에 꼽는 골키퍼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아주 든든한 이 아스날의 백포라인. 팀버, 뭐 마가이아니스, 여기에 저기 살리바, 여기 화이트까지 이렇게 네 명이 쭉 서서 이번에도 배치가 된 아주 단단한 수비를 예상을 해보겠고, 좌우 윙의 수비 가담도 플러스 윈이죠. 여기에 더해서 라이스가 징계 복귀를 합니다. 아하. 네, 그때 경고 누적 퇴장이었기 때문에 한 경기 징계였거든요. 북런던 더비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 리그 기준으로는 라이스가 복귀전을 치릅니다. 네. 또 뭔가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마르티넬리. 역습에 있어서 마르티넬리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적어도 수비 가담에서 해주는 건 맞아요. 되게 열심히 뛰고 내려와서 막 상대 풀백도 견제하고, 이게 진짜 활동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공격할 때 너무 답답해요. 선발로 바로 스털링을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확률은 사실 좀 낮다고 봐요. 근데 공격이 조금 아스날에게 필요할 때 마르티넬리 대신 스털링을 투입하는 혹은 활용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스털링의 공격력을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점도 재밌는 포인트 같습니다. 자, 바로 이 30 털링입니다. 30 털링. 네, 30 털링.
삼시털링이 맨시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삼시털링의 활약 개인적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리버풀 본머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리버풀은 어떨까요? 리버풀은 글쎄요, 노팅엄전 패배 때문에 오늘 이번 본머스전은 리그에서 연패를 피해야 되는 상황에 그렇죠. 놓였습니다. 근데 챔스에서 좀 먼저 실점했을 때 어라? 벌써 슬롯?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밀란 원정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많은 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 두 선수, 뭐 듀오라고 봐야죠? 센터백 듀오입니다. 세트피스에 있어서 리버풀이 강점을 찾았다는 점은 제 생각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윙으로 디아스 대신에 나온 학포가 유로때 폼을 좀 비슷하게 보여줬거든요. 아하하. 네. 드리블이라든지 흔들면 그 한 번으로 지금 이렇게 흥분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학포는 이미 이전부터 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보였기 때문에 누네스가 한 경기 이렇게 잘했잖아요. 네. 아 그럼 이렇게 호대감 안 떨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학포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누네스의 활약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방금 소식을 봤는데 누네스가 지금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인스타를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을 했어요. 불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불만인가요? 아니면은 팀에 대한, 축구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잠깐 깨고 한마디 하면은 아니 공격수가 이렇게 멘탈이 이래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선수 처음 봐요 진짜로.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이제 SNS 그만둔다 뭐 닫는다 라고 해서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죠 사실. 네, 왜냐면 지금 되게 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뭐 계속 뭐 주구장창 또 비판하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막 DM 날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 인스타 끊고 축구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 바람은 이번에 주말 주중 주말 그리고 그 주중이 이탈리아 원정이었잖아요. 네. 혹시 체력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저는 그래도 그냥 같은 라인업을 고수할 것 같긴 한데 뭐 누네스라든지 커티스 존스라든지 센터백의 콴사 딱 이렇게 세 명 네, 이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이외에도 사실 또 다른 노태 자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이 선수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되게 잘해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활약상으로 봤을 때는 변수가 좀 있다. 어허. 그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노팅엄전 패배했죠. 네.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AC 밀란전 이탈리아 원정을 갔다 왔어요. 그럼 체력적인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여독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독은 남아있을 수 네. 있죠. 그래도 그로부터 조금이나마 물론 비행은 했지만 선수 출전 시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두 선수 루이스 디아스랑 앤드 로버스 네, 이 두 명의 왼쪽 라인의 선수들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본머스전 선발로 나와서 팀의 기동력과 속도를 더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머스 주요 선수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에바니우송이 지금 먼저 보입니다. 에바니우송은 올 시즌 7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무득점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굳이 꼽은 이유 지금까지 안 터진 선수가 강팀전에 마음 빡 잡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골음까지 따라서 첫 골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맥락에서 에바니우송은 분명 조심할 필요가 아하, 있다. 네. 데뷔골 실점에 좀 이렇게 뭔가 빌미가 되지, 재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명, 사실 본머스의 에이스는 세메뉴입니다. 세메뉴가 지금 리그 4경기 득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 벌써 골을 넣었죠. 네, 이미 골도 많이 넣었고 볼음반이나 전체적인 영향력 마무리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버풀에 있어서는 분명 세메뉴의 활동량, 움직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버풀이 여독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지 물론 챔스에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리그에서의 패배는 뼈아픕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리버풀이 리그에서의 분위기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리버풀의 상황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팀의 이야기를 해보죠. 토트넘의 분위기 어떨까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브레넌 존슨이 결승골을 넣어서 카라바오컵 4라운드로 진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극적이었죠. 문제는 상대팀이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 1승뿐이었던 챔피언십 중위권 코번트리 시티였고 그 원정에서 내용이 너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전반전 점유율 70%인데도 슈팅 0개 그리고 워낙 판에 박힌 경기 운영 코번트리마저도 토트넘의 경기 운영을 예측하고 압박과 역습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기 네. 때문에 토트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네. 보면 우도기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에 가는 것보다 지금 우도기가 저기 뭐야 사이드로
벌려서 움직이는 거 보고 싶어요. 그게 더 나아요. 예, 네, 그냥, 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왼쪽 윙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카라바오컵 때 베르너도 왼쪽 윙으로 나오니까 전술적으로 역할을 똑같이 받아서. 그렇죠. 측면에서 계속 드리블만 하게끔 하더라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변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토트넘의 공격력이 완전 엉망이기 때문에. 안 풀리잖아요. 다른 식의 어떤 의도는 좀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될 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브랜트포드 맞춤 전술 좋고 역습이 기가 막힌 밸런스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우도기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는 포로 다 풀백들이 공격 시 안쪽으로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아니면 뭔가 안쪽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게 아니더라도 빌드업 시에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이제 볼을 좀 넘겨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뺏겨서 측면 뒷공간 역습 내주는 일이 많았잖아요. 브랜포드는 그런 맞춤 전술 뭐 2-4-4와 같이 넓게 선수들을 폭에 벌려서 넓은 아주 긴 패스를 통해서 측면의 역습에 나가는 게 또 중요한 패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팀 상성으로 보잖아요.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에서 그렇게 예상하기는 사실 힘들죠. 네. 근데 지금 뉴캐슬전도 마찬가지고 아스날전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이 이 중원 지역에서 이 중원 지역 앞, 그러니까 즉 이제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지점에서 성급하게 볼을 돌리다가 볼을 뺏기면 바로 역습을 당하면서 상대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뉴캐슬전에서 똑같이 나왔고 아스날전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즉 본인들이 급할 때, 득점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급하게 공격하다가 볼이 끊기면서 바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브랜트포드가 역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브랜트포드 정도는 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다가 다시 2선 지역에서 볼 툭 끊기게 되면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툭 끊기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아시죠? 반더벤 해조 태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반대면 드르르 뛰어가지고 태클해가지고 오 반대면 잘 막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로메로랑 판더벤 두 선수 모두 다행히 이제 그래도 주중 경기 때는 쉬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전술적으로 이 선수들을 너무 고생시키기 때문에 센터백들에게는 이번에도 아주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2021년 이후에 지금 3년 가까이 골이 없습니다. 네, 브랜트포드 상대로 그간의 전적이 6경기 2골이거든요. 근데 2020-21 시즌 리그컵에서 한 골, 그리고 2021년 12월에 리그 맞대결 때 한 골, 이후에는 4경기 무득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손흥민 선수도 물론입니다만 베르너도 그렇고 왼쪽 윙에 나오는 선수가 계속 측면 터치라인에 따라서 벌려뛰는 게 강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전술과 리듬이라면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게 앞서 센터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혹한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브랜트포드전도 좀 쉽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죠. 네, 이번 경기에서 양쪽 풀백들 그리고 양쪽 윙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솔랑케는 박스 안에서 얼만큼 파이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